개막식 후에 열린 배우의 밤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날 배우의 밤 행사에는 분열을 막라하고 연예계 톱스타들은 총출동했는데요. 눈을 부셨던 스타들의 모습, YTN스타에서 직접 전해드립니다. 4일 부산 메리제인에서 열린 제12회 부산국제영화제 배우의 밤엔 국내 내로라 하는 스타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는데요. 영화 속 커플인 윤진서와 하정우, 지진이와 공효진, 이동건, 엄정화를 비롯해 대한민국 공인 커플, 김지수, 김주혁 커플과 김보연, 전노민 커플도 참석했고요. 저희는 내년에. 아, 시켜줘야죠. 아, 그렇죠? 그래요? 아니, 저는 이렇게 포토라인이 있는지 몰랐어요. 아, 그러세요? 네, 배우로서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다음번에는 또 우리 작품으로도 같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날 밤이고 하니까. 그렇죠. 첫날 밤. 예. 설렙니다. 과하게는 아니더라도 술 한잔 할 겁니다. 아, 그분은 어디 계시죠? 아, 그렇군요. 이따 봐요. 김태희, 유진, 김소연, 윤은혜, 박중훈, 이정진 등의 배우들을 비롯해 천상지희, 슈퍼주니어 등 아이돌 스타까지 참석해 축하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연기 또 이런 또 예술 정말 예술 하시는 분들의 모임이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좋고 밝아지는 것 같고 약간 좀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항상 들떠 있는 모습만 보여드렸는데 차분한 모습이 약간 어색하지 않나. 네. 일단은 이런 시상식이나 이런 레드카펫 생각하시면 뭐 말끔한 정장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일단은 저희 12명, 13명이 귀여운 일은 함께 하지 못했는데요. 일단은 정말 편한 캐주얼 룩으로서 여러분께 인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영화제는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많이 그렇죠. 관여를 하고 사실은 여기서 이제 많은 일을 해서 그런지 어떤 게 제가 손님으로 왔다라기보다는 같이 영화제를 만든다는 기분으로 왔기 때문에 책임감 같은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뱀피? 뱀피! 네. 거의 가죽으로. 예예. 예. 오늘 배우들끼리 이렇게 같이 약간 좀 노는 분위기라서 예예예. 심플하면서도 좀 섹시하게 입었어요. 한 10살은 어려 보여요. 감사합니다. 야, 장난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처음에 너무 긴장했었는데요. 그리고 약간 귀도 오고 그래서 근데 더 떨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옆에서 또 이쁘다고도 말씀 많이 해주시고 너무 이뻐! 그래서 약간 긴장이 좀 풀린 것 같아요. 그냥 즐기려고 왔죠. 즐기려고 열심히 모르고. 아, 그렇군요. 네. 제12회 부산국제영화제 첫날은 배우들의 밤으로 막을 내렸는데요. 스타들이 있어 더욱 빛났던 파티 현장이었습니다.